될까요? 도서에는 그 반려문, 출료문 해가지고 기신론에도 나오고 도서에 그 굉장히 50중, 20중 깨닫는데 10겹으로, 10가지로, 10단계로 설명했고 또 미한대도 10가지, 10단계로 설명을 했었죠. 50중과 20중. 그러니까 부처님이 아난에게 말씀하사되 내가 지금의 이미 수다원과를 얻어서 수다원은 소승사과 가운데 첫 번째죠.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이니까 아난이 이때 수다원 정도밖에 안 됐어요. 나한과를 증득하지 못했습니다. 수다원과를 얻어가지고 이미 삼계 중생 세간의 견혹으로 견도, 견자는 견도유의, 견도에서 끊을 바 혹을 이미 없앴으나, 천태사교의에서 그 전에 견도혹이니 수도혹이니 견혹 88사니 뭐 그런 거 나왔었죠. 견도에서 끊을 바 번외, 가령 신견, 변견, 개검치견, 무슨 사견, 오리사 같은 거 괜찮아요? 그럴 바 번외는 이미 다 없앴지만은 아난이 수다원 정도 되어가지고 견도 위에서 끊을 번외는 끊었다 해도 그러나 오히려 근중어 근중이란 말은 팔식 근본이를 가리킨 거예요. 팔식 근본이 팔식의 근본이를 말합니다. 유식론에 나오죠. 유식론에 근본식에 의지하여 뭐 7식, 8식, 6식이 굴러간다고. 근본식이라고 하는 것이나 같은 말이죠. 8식 근본이. 그러니까 육근이라고 하는 근 자체는 제8 아타나식하고 아타나식이 바로 8식입니다. 사실은. 오팔이 동체라고 그 전에 말했죠. 전호식은 전호식하고 이 전호식이 내는 육근 중에 오근을 가리킨 건데 팔식하고는 체각 같아서 그게 바로 시각, 청각, 후각, 이각, 촉각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제8식 그러니까 아타나식이라요. 아타나식에 해당돼요. 아타나식이 바로 열애장이죠. 열애장도 되고 본각도 되고 제8식도 되고. 그래서 우음이 어찌하여 열애장 묘진여생이든가 6입과 12처와 18계가 7대가 다 열애장 묘진여생이라고 했죠. 8식 근중의 적생인 적생이란 말은 쌓아가지고 저장이 되었다가 생긴 적은 종자고 생은 현행이요. 종자와 현행 유식론에 나왔었잖아요. 종자 현행 적은 종자요 생은 현행이요. 적생 번뇌가 종자가 있고 현행이 있죠. 종자가 저장되었다가 현행은 이제 거기에 나타나는 것을 현행이라고 합니다. 땅 속에 곡식 종자를 심어놓으면 그게 정자고 현행은 이제 곡식 종자가 발화가 되어서 땅 위로 싹이 터가지고 줄거리가 생기고 하는 것은 그건 현행과 같은 거예요. 적생인 무시 허습을 알지 못했으니 비로소 없는 무시의 허망한 훈습이죠. 훈습이 전부 다 번뇌를 만들었죠. 번뇌도 훈습으로 된 거예요.
선천적으로 훈습된 것은 구생옥이 되고, 후천적으로 훈습된 것은 분별옥이죠. 그런 이야기 들으셨죠? 분별옥, 종자 것이죠. 구생옥. 구생옥은 선천적인 거고, 또는 분별옥은 후천적인 거고, 이게 다 번외라에 전부 다 훈습으로 된 선천 번외고, 이것은 후천 번외고, 분별호관 그런 것들이 다 허습이라 전부 무시. 무시란 말은 비롯이 없는 무시 번호를 가르친 거죠. 그것은 아직까지 몰랐단 말이죠. 수다원 정도는 아라한 정도에서 끊는 것은 아예 모르고 있다 그 말이죠. 부처님과 보살이 끊는 것도 수다원 정도는 모르잖아요. 깊이 들어갈수록 모르잖아요. 저 습은, 저 허습은 말이죠. 허망한 훈습력인 번외는 말이죠. 종여로이 수로 끊을 바를 인하여 얻으며, 숫자는 수도이, 견은 견도이고, 한자만을 따가지고 견수라고 하죠. 그래서 견수 번외란 말이 견도이, 수도이를 가르친 겁니다. 견도이에서 끊는 번호를 견혹이라 하고, 견혹 수호, 또는 수도이에서 끊는 번호를 수혹이라고 합니다. 견도이. 견도이에서 끊는 번호를 견혹이라고 해요. 수도이에서 끊는 번호를 수혹이라고 해요. 수혹이란 말을 다른 말로 또 하는 게 있죠. 그 전에 전태 사교의 하실 때 했는데, 수혹을 뭐라고 또 합니까? 수혹이 다른 말로는 사혹이라고 해요. 사혹. 사혹? 견수라고도 하고 견사라고 하죠. 그래서 견사혹이라고도 하고, 또는 견수혹이라 하기도 하고. 여기는 바꿀 숫자 바꿔서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수도 위에서 끈을 더 사가 더 깊지요. 끊기가 어렵지요. 이건 여트고 추하고 여트고 견호관 사호관 미세해요. 미세해서 깊어요. 깊어서 끊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옥은 수옥이 내나 사옥이라요. 저 습은, 저 허습은, 무시 허습은 종여로이 수도에서 끊을 바를 인하여 얻으면, 수도 위에서 끊을 때 비로소 그것을 정복을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귀신론에서 육추를, 육추번뇌를 끊는 것은 쉬어도, 아라한만 되어도 육추번뇌를 다 끊지요. 삼세 번뇌는 잘 못 끊지 않아요? 삼세는 보살이 되어야 끊지요. 육추번뇌는 번뇌장만 정복해도 육추번뇌 어느 정도 정복을 하지요. 번뇌장보다 더한, 아집보다 더한 법집, 소지장까지 정복을 해야 삼세 번뇌를 정복합니다. 그래서 수도 위에서 끊는 것이 81품이라고 그랬죠. 81. 응? 견도 위에서 끊는 것은 88사고. 예? 그 전에 그것이 저 천태 사교의 한번 보시면은 그것이 자세히 나옵니다.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없죠. 불교가 이렇게
법수와 행상이 많아가지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야 기여가지. 그렇지 않으면 기여가기 참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찌 하물며 이 가운데 생주 이멸하는 분째 두수겠느냐. 이 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육근 가운데 2차자가 근을 가리킨 거예요. 육근. 옆에다 육근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육근 가운데 생주 이멸하는 분째 두수겠느냐. 생주 이멸은 마음이라는 것이 생주 이멸하죠. 마음이 처음에 생겼다가 잠시 머물러 있다가 또한 그 생각이 변해서 달라지다가 그 생각이 완전히 소멸되면 멸이죠. 마음은 생주 이멸하고 세계는 성주 괴공을 하고 사람 몸은 생로병사를 하고 그러한 분째 투수이겠느냐. 분째 투수라고 하는 것은 한계를 말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그 생주 이멸이 번외 아니요? 마음 속에 있는 84,000 번외 따위 그런 것을 어떻게 다 네가 끊고 다 알겠느냐. 수다원 정도는 잘 모른다는 그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초주에서 붙어서 등각 유각까지 올라가는 계유가 올라가는 계단이 42유가 있죠. 그런 것들을 다 말한 거라요. 분째 투수는. 분째란 말은 흔히 우리 세속에서 많이 쓰지요. 약을 탈 때 가장 그 약의 제일 적은 근량이 1푼입니다. 1푼 해가지고 1푼에서 한 돈 한 양 이렇게 나가죠. 옛날 지금도 그렇게 달아요. 약적으로서는. 재라고 하는 것은 좀 큰 거죠. 근량이. 약 한 잔 하면은 얼마 되겠어요? 약 한 잔. 약 한 잔에 20첩이죠. 20첩이면 몇 양이 되고 몇 건이 되죠. 그건 많은 숫자요. 투수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숫자 단위죠. 동물을 셀 때 사람이나 저 소 같은 것은 머리를 칩니다. 한 사람은 1위는 1두택이죠. 소 한 마리를 우일두라고 합니다. 소는. 소는 한 마리를 1두라고 하죠. 고기는, 어는. 생선 같은 것은 머리를 안 치고, 생선은 꼬리를 쳐요, 또 꼬리. 옛날에 생선 하나를, 한 개를 1미라고 했어요. 어는 1미라. 숫자는 수요 아니요? 개수. 그러니까 두자와 숫자가 다 개수를 말한 겁니다. 분째 두수가 전부 역자가 번외의 여러 가지. 예를 들면 108번외니 무슨 84,000 번외 같은 것을 다 말할 때 분째 두수라고 한 거예요. 번외의 숫자도 복잡하잖아요.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분째두수라고 합니다. 귀신론에 보면은 그게 나오죠. 생주 이멸 사상으로 나와가지고 칩신은 멸상을 끊고 멸상을 깨닫고 이승과 사면은 이상을 깨닫고 초지에서 구지는 추상을 깨닫고 칩지로 붙어서 열애까지는 생상을 깨닫는다고. 생주이멸 그렇게 할 때는 점진적으로 닦는 방법이고 단박에 또 생주이멸을 단박에 일찰나에 또 닦는 방법도 있죠. 그건 돈수하는 방법이죠. 단박에 닦는 방 점수하는 것도 있고 돈수하는 것도 있고 지금 너는 또한 보라 현전에 육근이 하나가 되느냐 여섯이 되느냐. 아까 것이 이제 하나에 들어가서 여섯을 푼다는 것이 나와 있죠. 감옥에. 그런데 육근이 하나냐 여섯이냐. 안 하나. 만약에 육근을 하나라고
말한다면 귀는 어찌하여 보지 못하며 눈은 어찌하여 듣지를 못하며 머리는 어찌하여 발과 같이 땅을 밟지를 못하며 발은 어찌하여 말을 못하노. 그러니까 육근은 하나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섯이라고 해야 되겠지. 여섯도 또 아니라는 말이요. 밑에 보면은 하나도 아니고 여섯도 아닌데 하나일 경우도 있고 여섯일 경우도 있죠. 만약 이 육근이 결정적으로 또 여섯이 된다면 여섯이라 하기도 어색하지요. 마치 내가 지금 이 모임에서 너와 더불어 미묘한 능음 법문을 선양하며 능음 법문을 말할 적에 너 육근이 어느 것이 와서 나의 말을 잘 받아듣느냐. 영수란 말은 받아듣는 거지 이해를 하느냐. 아나니 말하기를 제가 귀를 가지고 듣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시는 음성을 귀로 듣습니다. 그 말이에요. 부처님이 말씀하사대 너 귀가 스스로 듣는다면 어찌 너 몸과 입이 상관이 되길래 입으로 와서는 나한테 의미를 묻고 몸은 또 일어나서 부처님께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합장하고 금성을 하느냐. 금성이란 말은 예배 공경 예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섯이라 할 수도 없는 거죠. 귀로 들으면 귀만 듣지 입으로는 말을 하고 몸은 또 이렇게 합장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의식은 생각을 하고 말이지. 그러니까 여섯인 것 같지만은 여섯이 아니고 하나인 것 같지만은 하나가 아니다 말이지. 그러므로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응당 알라 하나가 아니라 마침내 여섯이고 육군이란 말이죠. 또 여섯도 아니고 마침내 또 하나요. 육군이 근본은 일심이죠. 하나의 마음자리에서 육군이 나왔죠. 마음 하나가 치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지각을 하잖아요. 몸 하나에서 육군이 형성되었죠. 그와 같이 여섯이 아니라 마침내 하나란 말이죠. 마침내 너 그는 원래가 하나도 아니고 원래가 여섯도 아니니라. 그는 여섯도 아니고 하나도 아닌데 근본을 따지자면 하나일 수도 있고 또한 작용으로 나타나는 발단에서는 여섯으로 벌어지기도 하고 그러나 여섯이라 할 수도 없고 하나라 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엇 때문에 했을까요? 예? 무슨 이유로? 하나만 하나를 택해가지고 하나에 깊이 들어가서 거기에 번뇌가 사라지면 다른 것도 다 사라진다는 그것을 암시적으로 한 거예요. 여섯 개를 다 풀지 않아도 귀나 눈이나 코나 이걸 다 닦지 않아도 하나만 가지고 닦아도 그러니까 여섯이 아니기 때문에 여섯이 아니고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의 근만 택해서 닦아도 된다는 것을 지금 암시한 거라요. 그러나 현재 작용하는 것은 또 하나로만 작용하지를 않고 여섯으로 작용을 하거든. 그래서 여섯이라고도 할 뿐이지 실제는 원래는 하나도 아니고 여섯도 아니다 말. 그런데 하나일 수도 있고 여섯일 수도 있어 서로가 호통하는 거예요. 서로가 통해요. 서로가 융통성이 있어요. 하나의 몸과 하나의 마음에서 나온 거죠. 육근 자체가 법성이 원융하여 두 가지 모양이 없다는 그 말처럼 그래서 하나만 택해서 하나만 제대로 깨달아서 통달하면은 모든 번뇌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아나나 바땅이 알라 이 근이 하나도 아니고 여섯이 아니거늘 무시로 말미암아 옴으로써 무시 광겁부터서 중생들이
전도하고 윤체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원담에 대해서, 원담은 본래 원만하고 청정하는 그런 다면한 그 원담성이 바로 본각자리죠. 일과 육의 의미가 생기게 되었단 말이에요. 중생들이 뒤바뀌어가지고 윤체란 말은 윤락해가지고 중생계에 떨어져서 그래서 윤회를 가는 거죠. 타락하는 것이 윤이죠. 채자는 그 막힐 채자와 같은 거죠. 윤체란 말은 이리저리 엇갈리는 것이 체죠. 교체한다는 채자와 또 같죠. 그게 바로 윤체라서는 괴로움의 결과죠. 고라를 만들어서 그 결과가 윤체지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호겁이고 호겁고 삼장이라 삼세 오추 같은 것이 다 거기에 해당이 되죠. 전도는 혹과 업이고 윤체는 괴로움이고 호겁고로요. 그래서 원담에 대해서 하나다 여섯이다 하는 그런 의미가 생겼단 말이죠. 박지범부들은 그걸 고집해가지고 여섯으로 여기죠. 육근을. 또 여특에 아는 학자들은 그걸 고집해서 또 하나로 여긴다 말이죠. 원래는 그게 원만해서 하나도 아니고 또 다음에서 여섯도 아닌 그런 본래 진여임을 알지 못하고 있죠. 거기에는 어찌 일과 육, 일육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겠느냐. 일육이라는 것은 본래 있는 게 아니다만 육당 최남선이라고 할 때 여섯 육자를 썼죠. 거시기도 저 구양수도 육일거사라고 했죠. 육일거사 불교 문자죠. 구양수가 당송 8대가 중에 한 사람인데 육일거사라고 한 것 그와 비슷하게 최남선은 육당이라고 했겠죠. 육일거사라고 불교에 이제 마음을 두가지고 이 구양수가 육일거사라고 했습니다. 구양수 육일이라고 한 것은 여섯 가지가 다 있었어요. 검은고 하나가 있고 검은고 하나 또 시저 책은 만권 서적이 있고 금성문자 1000권이 있고 또 바둑판이 하나 있고 또 술동이가 하나 있고 그래가지고 그걸 다 합치니까 자기까지 합쳐서 자기 한 몸까지 하니까 여섯 개 아니요. 예? 그러니까 일자는 서적이 장서가 만 권, 금성문이 1천 권, 그 1만이나 1천이나 검은고 하나, 검은고도 타고 있으니까 바둑판 또 바둑 하나, 또 그것이 저 술동이 그거 하나, 그리고 또 자기 몸 하나,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다 합치면 여섯이고 다 1천권, 1천, 1만, 1신해가지고 그래서 육일거사라고 지었다고 하잖아요. 자기 호를 괴짜죠. 호가 이상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축한 물건까지 다 합쳐가지고 육일거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원담으로 본다면은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란 말이야. 원이 비일이고 또 다음이 비육이라. 원담으로 본다면 원하여 일도 아니고 다음하여 맑아가지고 원만하고 청정해서
여섯도 아니고 하나도 아닌 거란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원담에서 인륙으로 지금 벌어졌단 말이죠. 중생계에서는 인륙으로 갈라져 나왔죠. 지금 너 수다원이 너는 안한이죠. 안한 너 수다원가를 얻은 사람이 비록 여섯 가지가 녹아짐을 얻기는 하나 오히려 하나를 잃어버리지 하나를 버리지를 못하느니라. 하나가 없어지지 못하느니라. 없을 망자 여섯 가지는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말하죠. 금강경의 수다원은 명이 인류로되 불입 색성 향미촉법 육진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색성 향미촉법 육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육진이 녹아지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육진이 녹아지는 것을 얻었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하나가 없어지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하나라고 항상 열반의 일법, 열반의 하나 법이란 말이에요. 열반을 얻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어렵죠? 육소라고 나오죠? 육소와 무일. 이 육소는 육진이고 육진이 녹아짐을 육진이 소멸 육진을 초월한 거죠. 육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육진이 녹아지는 것을 얻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비망 일이라. 요 일자는 바로 뭘 가르치냐면은 열반의 일법. 아직까지 열반 일법을 얻지 못했단 말이죠. 얻지 못했으니까 하나가 없어지지를 못했다. 소지장을 못 떠났다는 말이겠구만요. 하나까지를 잊어버려야 되는데 잊어버리지 못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열반이라는 것이 있다고 고집을 하니까 열반의 하나의 법이 있다고 고집을 하는 열반이라는 그 법집을 떠나지 못했기 때문에 법집이 바로 일자의 뜻이라요. 열반이라고 하는 그것이 내나 법안이 아니라 법집을 못 떠났단 말이죠. 법집도 되고 소지장도 되고 이질망자로 봐도 됩니다. 이 자를 망자가 오히려 아직까지 그 말이죠. 하나를 잊어버리지 못했어. 열반의 하나 법을 잊어버리지 못했다. 법집 소지장을 못 떠났다 그 말. 그래서 개관소로 보면은 이것이 해석이 불분명해가지고 여기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전에 학인들이 이것 가지고 논강하고 막 의견이 분분하고 그랬죠. 개관소에서는 이걸 자세히 밝혀놓지 않았잖아요. 여기 이제 고산소나 정맥소에서는 이걸 자세히 밝혀놨죠.